똑똑정보입니다. 용인 일자리 센터에서는 만 35세 이상 55세 미만의 중장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실시합니다. 교육기간은 2월 3일부터 주 1회, 4주간이며 교육비는 무료, 수료자에게는 10만 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교육을 원하시면 용인 일자리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설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용인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기흥구, 수지구청, 행정타운 청소년수련관 광장에서 개장합니다. 또 용인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용인 장터에서도 설 선물 모음전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는 3월 개원 예정인 시립 죽전 어린이집이 원아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며 접수기간은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시립죽전어린이집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201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대상은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사용 검사 후 7년 이상 지난 주택이며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주택과로 문의하세요. 시가 올해 소규모 쌀 재배 농가에 대해 모짜리를 지원합니다. 8일부터 24일까지 1.5헥타르 미만의 재배 농가라면 신청할 수 있고 1헥타르에 75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 농업정책과로 신청하세요.